지금 가평 자라섬에서는 컬러풀 가든이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꽃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꽃의 향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라섬까지 가는데 용산역 1번 출구에서 12시 ITX 청춘 열차를 타고 갔어요. 가평역에서 내리는데 58분 정도 걸립니다. 가평역까지 전철은 역마다 쓰는데 ITX 청춘열차는 옥수, 청량리역, 남양주, 세 군데 쓰고 가평에 내려요. 좌석은 아주 넓고 쾌적해요. 가평역 앞에서 택시를 타면 5분 정도 걸려서 자라섬에 도착해요. 1943년 청평댐이 건설되면서 북한강에 생긴 자라섬은 남이섬과 직선거리로 800m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자라처럼 생겼다 하여 자라섬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입장권은 7,000원인데 가평사랑 상품권으로 5,000원 돌려줘요. 자라섬 꽃페스타는 9월 14일 토요일부터 10월 13일 일요일까지 자라섬 남도에서 개최가 돼요. 꽃길만 걷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서 자라섬으로 들어가요. 벤치 그네에 앉아 북한강을 바라보는 전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꽃길만 걷는 다리를 걸어 자라섬으로 들어가요. 영화제 때 레드 카펫을 깔아놓듯 이곳은 핑크 카펫을 깔아놓았어요. 양옆으로 꽃들이 활짝 핀 꽃길을 걸으니 가을날 제가 주인공이 된 느낌입니다. 유치님들께서도 항상 꽃길만 걸으시기를 기원드려요. 멀리 강물에 비친 나무가 너무 아름다워요. 꽃 이름은 산파 첸스러 봉선화과이며 꽃말은 나의 사랑은 당신보다 깊다예요. 핑크뮬리 정원인데 아직 분홍빛으로 물들지 않았어요. 백일홍 꽃은 아주 만발했어요. 백일홍은 100일 동안 피어있다는 뜻으로 오랫동안 꽃이 시들지 않아요. 꽃말은 인연이에요. 나의 사랑을 받아줘 사랑 고백하는 포토존 같아요. 자라섬엔 현재 백일홍 꽃밭이 제일 많고 백일홍 꽃이 제일 활짝 폈어요. 아름다운 백일홍 꽃 보시기 바랍니다. 군데군데 원두막이 있어서 쉬시면서 가시면 좋아요. 꽈리는 정말 오랜만에 봐요. 빨갛게 익은 다음 씨를 빼내어 입에 넣고 공기를 채웠다가 아래뒤 입술과 윗니로 지그시 누르면 소리가 나 어린 시절 좋은 놀잇감이었어요. 우아한 꽃별 아스타 꽃밭이에요. 아스타 꽃말은 믿는 사람, 추억, 신뢰라고 해요. 옹기종기 버베나 꽃밭이에요. 버베나 꽃말은 가정의 평화, 화합, 단란한 일가라고 해요. 꽃 향기가 진한 지 나비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한적한 꽃길을 걷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나 그늘이 없기 때문에 꼭 양산을 가지고 가서 쓰시기 바랍니다. 벌개미치 꽃밭으로 꽃말은 너를 잊지 않으리라고 합니다.
미니 백일홍 꽃밭에는 백일홍의 키가 아주 작더라고요. 이곳은 미국 정원이에요. 할리우드라고 써 있고 자유의 여신상도 있어요. I love 뉴욕이라고 써 있는 곳은 포토존이에요. 만화나 영화 캐릭터가 있고 디즈니랜드 조형물이 있어요. 다문화 체험 부스로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있어요. 닭강정을 파는데 가평은 잣이 유명하니까 강정에 잣을 넣었어요. 이곳은 자라나루 선착장이에요. 멀리 보이는 건물은 자라나루 카페로 음료를 판매하고 있어요. 멀리 800m 떨어진 지점에 남이섬이 보여요. 꽃미남 조형물인데 이곳에 앉아 사진을 찍으면 모두 꽃미남이 될 것 같아요. 자라나루 선착장에서 좌측으로 돌면서 섬을 한 바퀴 돌아요. 이곳에도 백일홍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어요. 가평 전투에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군이 중공군과 맞붙은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방어 진지 구축 및 주 보급로 확보에 공헌했대요. 이곳은 호주 정원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호주의 감사함을 표시한 정원입니다. I love 호주 글자디로 캥거루와 코알라 조형물이 귀엽게 있어요.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구절이 써 있는 포토존이에요. 꽃으로 오페라 하우스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쿡 선장의 오두막으로 호주 대륙을 처음 발견한 쿡 선장의 생가를 복원해 놨어요. 전망대 계단을 올라가요. 전망대에 오르면 꽃 피는 한반도 지형을 볼 수가 있어요. 태극 문양의 기운을 한데 모아 사랑과 희망을 불어넣는 꽃 피는 대한민국을 표현했어요. 365평 면적의 가평군의 행정구역인 이릅 5면을 상징하기 위하여 6종류의 꽃을 가평군의 인구인 6만 4천 송이의 꽃을 심어서 365일 동안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가평군을 상징한대요. 하늘바라기 꽃은 애기 해바라기로 불리우며 꽃말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다림이에요. 다할리아 꽃밭이에요. 다할리아는 꽃이 크고 화려한 것이 특징이에요. 붉은색 다할리아 꽃말은 당신의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노란색 다할리아 꽃말은 행복, 기쁨, 감사함이래요. 풍차 모양이 귀엽게 있어요. 팜파스 그라스 길로 팜파스 그라스는 갈대 중에서 가장 커다란 품종으로 꽃말도 웅대 자랑스럽다예요. 아이보리 빛이 가을의 정취를 더욱 느끼게 해줘요. 인생 사진 찍을 만한 포토존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쪽 꽃밭에도 백일홍 꽃밭이 어찌나 넓은지 눈에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이 꽃 이름은 미국 부용인데 꽃잎이 굉장히 커요.
황화 코스모스 꽃밭으로 노란 꽃 물결이 장관을 이루어요. 자라섬 남도 한 바퀴를 도는데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꽃을 천천히 보시고 꽃과 대화도 나누시고 사진도 찍으시면서 휴식을 취하시면 좀 더 시간은 더 걸려요. 군데군데 앉아서 쉬실 의자는 있습니다. 이것은 노란색 백일홍이에요. 섬 가운데 소나무 군락지가 있어요. 유자요 시인이 쓴 소나무에 대한 시가 큰 돌에 적혀 있어요. 생각이 바르면 말이 바르다. 말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다. 매운 바람 찬 눈에도 거침이 없다. 늙어 한갓 장작이 될 때까지 잃지 않는 푸르름. 영혼이 젊기에 그는 늘 청춘이다. 오늘도 가슴 설레며 산등성에 그는 있다. 시를 읽고 소나무를 바라보니 소나무의 기상이 늠름합니다. 해바라기 밭인데 해바라기 꽃이 많이 졌어요. 나무가 화살촉처럼 뾰족하게 생겨서 초록 든든 블루 에로우길이라고 지었어요. 터널길로 걸어나가면 출구로 나가요. 양 옆에 노란 백일홍이 만발했어요. 메밀꽃도 하얗게 피어 있어요. 출구는 행복의 길이라는 출구로 나가요. 폭죽 동굴이에요. 조롱박이 많이 달려 있어요. 이것은 작두콩입니다. 주황색 열매는 여주예요. 단호박이 많이 열렸어요. 길게 늘어진 것은 뱀오이라는데 처음 봤어요. 뱀오이라니까 징그러워 보였어요. 땅콩 호박인데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수세미입니다. 하늘이 내린 가을의 보약 하늘마라고 합니다. 조롱박이에요. 열매가 풍선처럼 동글동글한 모양에 공기가 빵빵히 들어있는 풍선초예요. 검정색 씨앗에 하얀 하트 모양이 있어서 사랑의 열매라고 해요. 밖으로 나오니 마켓섬으로 농특산물을 판매해요. 저는 걸어서 가평역까지 가는데 자라섬 서도에는 캠핑장 및 캐러반이 있어요. 자연 친화적 캠핑장입니다. 자라섬 출렁다리예요. 자라섬 출렁다리를 건너서 가야 가평역이 가까워요. 저는 40분 정도 걸었는데 힘드신 분은 택시를 타고 가세요. 이상으로 자라섬 꽃 페스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